벽을 다 물어보네. 일단은 뭐 3천모라는 기준이 제일 많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병원은 여성분들도 4천모가 기준이거든요. 4천모 넘는 분들도 있고 남성분들은 뭐 4천, 5천, 6천, 7천, 8천모도 심다 보니까 일단은 인터넷 치니까 진짜로 3천모 얼마예요? 뭐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서도 절개 3천모 얼마냐, 비절개 3천모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분이 많기는 해요. 그리고 3천모라는 모수 자체가 좀 애매해요. 여성 헤어라인 교정으로 3천모가 필요한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남성분이 3천모다 그러면은 M자 탈모 어느 정도 진행된 분이긴 하거든요. 수술을 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이 얼마냐, 그거야 뭐 수술비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죠. 절개, 비절개가 일단 수술비가 다르고요. 병원마다 수술비를 정하는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기준을 해요.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 명수, 그분들의 인건비,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기준을 잡아요. 저희 병원의 수익은 생각보다 평균보다 낮은 편이에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순수익은. 왜냐하면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에 비해서 마케팅비는 많이 쓰지를 않아요. 마케팅비 쓸 비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인건비가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탈모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모발이 시작한 13년 전에 탈모 커뮤니티라는 것을 접할 때는 그 표방하는 슬로건이 뭐냐면 오히려 환자분들이 좀 뭉쳐서 병원에게 있어서 너무 부조리를 당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목소리를 좀 같이 하자라는 의도였거든요. 지금은 목적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나 어느 커뮤니티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 많이 왔습니다. 혹은 그 커뮤니티에서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알았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 어디 한번 이런 뜻이 좀 있는 것 같고, 되게 잘못된 것도 많이 요구하시고 요구할 수 없는 것도 요청하시고 그럼 안 되죠. 진짜 어우러져서 같이 살아가는 사회인데 저희가 정말 양심적으로 수술 잘해드리고 결과 좋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원을 했을 때는요, 동의서가 기본적인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 6장 됐다고요, 6장. 그 이유가 어떤 분이 정말 저에게 상처를 줄 만큼, 트라우마가 될 만큼 해서는 안 되거나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만드시면 전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하나를 또 만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동의서의 근본적인 목적은 맨 밑에 이렇게 나와요. 상호 간에 서로에게 있어 객관적이고 양심적으로 모발이식 결과를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 있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도리를 써 놓은 거지 일반인 분이신 환자분들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이야? 거기에 뭐 함정을 파놓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동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탁 저항이 느껴져요. 보호막, 보호막이 탁 쳤는데 끝날 때 되면 이거 나를 위한 거네? 이 병원에서 나를 보호해주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맞거든요. 이게 전부 다 아우러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씩 늘어난 이유가 어떤 동의서가 늘어나는 이유와 같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좀 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모발 이식은요, 이식하고 3일 동안의 생착 기간 이후에 이제 살이 아무는 시간까지 지나면 끝나거든요. 사실 그 열흘이 지난 다음에는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열흘 안에 생착이 안 된 거는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뭐 모낭염 관리도 필요할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인적 관리도 좀 필요해요. 예전에 처음에 제가 개원을 할 때는 데스크에서 한두 분이, 만약에 뭐 한 분이 진짜 퇴사를 해서 채용이 안 될 경우에는 한 분이 코디 역할도 하고 샴푸도 시켜드리고 상담도 하고, 근데 지금은 관리사분 따로, 코디분 따로, 상담실장님 따로, 그래서 데스크 업무만 보는 분만 해도 로테이션까지 포함을 하면 여러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수술방은 처음부터 충분히 이제 인원을 갖춰야 되잖아요. 출장 오시는 분들로 채우게 되면 우리 병원에 대한 책임감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병원만을 위해서 일하는 상주 선생님들과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좋은 분들이 있다 좀 치더라도 그거는 성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책임감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력이 어떤지 이제 컨트롤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당연히 상주 인원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 자체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 내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수익을 줄이더라도 수술은 결과가 좋아야 되므로 내 시스템 구축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고요. 단순히 3천모를 수술하고 남는 비용, 근데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요, 3천모만 해가지고는 적자예요. 큰 적자일 것 같고요. 오히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들은 탈모 면적이 넓잖아요. 근데 이제 후두부가 빗모이신 분들이 많아서 남자분들 같으면 요 안에 5천모 들어간다면 여성분들 4천모이신거든요. 그러한 수술들로 채워져야, 또 매일 하고 싶지만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 같은 뭐 불경기 불황에는 또 빈틈도 생기고 하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에는 3,000모 비저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얼마가 남는다라는 기준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근데 3,000모 모발이식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검색하면 연관 검색으로도 뜨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되게 간단한 질문 하셨고 되게 그 단순하게 그 관심 가잖아요. 하지만 이건 되게 우픈 사실은 답변이에요. 여러 현실적인 감안해야 되고요. 갈수록 네,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현실 감안해서 즐겁게 일하자. 즐거워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병원 근무하는 건 어떠냐 등등 물어보면 모발이식 하는 거 즐겁다고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제일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